아침이 찾아왔어요. 루피와 패티가 바쁘게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누구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미안해, 해리. 안녕. 아침 일찍 웬 일이야? 안녕, 잠꾸러기들.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무슨 날? 뽀로로와 크롱이 비행하는 날이잖아. 맞다. 얘들아, 안녕. 안녕. 그런데 비행기는 어딨어? 지금 나갑니다. 안녕, 다들 왔구나. 에디, 비행기란 게 이거야? 오, 왜? 이게 난단 말이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준비됐지? 출발! 저런, 뽀로로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비행기도 만들어 놨거든. 잘 될까? 글쎄. 준비됐지? 출발. 이번엔 산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면 어디 부딪힐 염려가 없거든. 자, 출발합니다. 뽀로로,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죠? 잡아요! 우주선이야! 돌아왔다! 뽀로로! 크롱! 무사했구나! 누구야? 걔들은? 인사해. 이쪽은 뽀뽀고. 뽀뽀. 얘는 삐삐야. 삐삐. 우주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그래? 정말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비행기랑 부딪혀서 이 우주선이 고장 났어. 삐삐,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음식을 차려줄게. 자, 다 됐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우물 먹어봐. 뽀뽀와 삐삐도 과자를 좋아하는군요. 다행이다. 입맛을 만나봐. 네, 많이 드세요.
로로와 친구들, 그리고 뽀뽀와 삐삐는 금방 친해졌어요. 모두 사이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